안녕하세요. 핑크 달려야 돼. 진짜? 왜? 알람이 오고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걸려.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대박. This is 투민. 투민 예. is back. Oh, shiny members, main visual, main dancer, and main singer, and main rapper. This is 투민. Do you know this duo is perfect member?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정신이 좀 나가 보이죠?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요? 오늘 민호 형이랑 운동을 같이 했는데, 사람이 이게 뭐랄까, 자꾸 본인 기준으로 맞춰서 No! 저를 시키고 뭐 그랬어요. No!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냥 평소 보통 하던 거에 지금 정확히 3분의 1 줄여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절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정확히 제가 하던 거에 한 네다섯 배 정도 더 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짓말 하지 진짜 너무 마. 힘들어. 그 정도 했다 보시면 될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운동이 끝나질 않아요. 전 세상에. 아, 30분 정도 운동하면 좋잖아요. 1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 정도는 해줘야? 네. 그러면서 오늘 별로 안한것 같고. 나 진짜 오늘 별로 안 해. 그니까. 정말로. 냉정하게 얘기해서. 네,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형한텐. 아무튼 그랬습니다. 오늘 무슨 운동했냐고 물어본 팬분들 계시는데, 인클라인과 이제 프레스 운동 위주로, 그래서 삼두랑 이두와 복근과, 그리고 그 딥에다가 잉크 또뭐 했지? 뭐 진짜 많이 했어요. 그냥 많이 했어요. 처음에 벤치, 그다음 네. 인클라인, 그다음 총한 1000번은 움직인 것 같은데요? 머신 진짜? 프레스, 그리고 아. 딥스, 네. 머신 딥, 플라이, 2두, 3두, 복근 두 가지 했죠. 네. 그 많이 했네, 그러고 보니까. 그한 번은 도중에 도망가다 잡혔어요. 민호한테 어디 가냐고. 자꾸 도망을 가더라고요, 여러분. 네. 하여튼 사실 그랬고요. 지금 이제 민호 형이 오늘 네.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굳이 저희 집 이제 방문 그 뭐야 집들이 해준다고 같이 가는 길이에요. 네. 아니, 그냥 궁금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저희는 운동은 같이 했지만 2m 규격을 잘 떨어져서 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도망가다가 잡을 때만 잠깐 그 입구에서 잡혔죠. 그 말고는 없었어요. 오,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네. 네, 아, 민호 여러분, 좀 열띠. 전에 그 아, 티저가 올라왔습니다. 한 1시간 대략 쪽, 1시간 20분 전에 네. 이제 이제 마지막 개인 티저죠? 이제 마지막 개인 티저가 올라와서 이제 봤는데, 여러분 보셨나요? 그 제가 스포 했었잖아요. 빨간색 그 레드. 예. 그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 보셨다면. 그리고 이제 제가 브이라이브에서, 여러분, 컴백 브이라이브에서 장미가 저의 스포 아이템이었잖아요. 네, 약간 세계관. 민호 형의 네. 세계관이었죠. 그게 이제 저의 개인 티저, 그리고 이제, 이제 뮤직비디오에서도 나올, 이제 몸에서 이제 붉은색 장미가 아닌 검정색 장미가 자란 네. 모습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뭔가 멋있는 오브젯들과 함께 촬영을 했는데, 네. 머리가 빨개서 그런지 그때 이제 모든 걸다 빨간색 조명으로 초점을 감독님이 맞춰주셔가지고, 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강렬한 안에서 되게 그 뭐랄까, 예쁜 아름다움이 있는 듯한 되게 상반되잖아요. 그 뭔가 되게 강렬하지만 되게 찔리면 아플 것 같은 장미, 다 그런 느낌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이 시청해주시고, 이제 샤이니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인 거잖아요. 모든 멤버들의 티저가 이제 결국 오늘로 다 나왔고, 아마 당연히 이제 멤버들 단체 티저도 나올 거고, 사실 이게 뭐 티저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실제로 보여드리면 또 분명히 색다른 샤이니의 느낌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와, 이제 진짜 내일부터 이제 단체 티저가 나올 네. 예정이고, 그리고 또, 사실 오늘 얘기할, 태민이한테 배워서 제가 한번 써먹은 게, 6시가 되기 전에 제가 그냥 제 개인 SNS에 네. 사진을 올려버렸습니다. 잘했어요. 예.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게 뒤통수예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뒤통수 참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거는 나쁜 뒤통수가 아니라 진짜 예. 팬분들에게 얼른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저는 그만큼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 게 그 6시를 기다릴 수 없는 팬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되게 동화돼서 알고 있다는 느낌이 왜 우리도 그만큼 빨리 보여주고 싶으니까 기다리는 팬들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보여주고 네,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요새 그 SNS에 이제 업로드를 네. 그 업로드 시간을 정확히 제가 5시 25분에 항상 올리고 있습니다. 와 진짜요? 예. 네. 5월 25일 데뷔 날짜에 맞춰서 올리고 있었는데 네. 오늘 일정을 소화하다가 네. 딱 시간을 놓쳐서 네. 그거 얼마 못 갈 것 같다는 생각 속으로 사실 했었어. 아 그래요? 왜냐면 딱... 그치 매번 5월... 지켰어요 근데 근데 이럴 수도 있어. 네. 이 사진을 너무 빨리 올리고 싶은데 이미 네. 5시 26분인 거야. 아 그러면 맞아, 맞아. 뭐 아침 5시 25분까지 기다리기도 애매해요. 다음날 아... 올리기엔 너무 애매한 거지. 네, 그럴 이제... 경우가 생길 수 있단 그 말이죠. 이제 앞으로 그 올릴 때는 맞출 수 있으면 최대한 맞춰서 올리도록 하고 안 되면 뭐 아쉬운 거죠 뭐. 좋죠 네. 좋죠. 아무튼 그 회사에는 얘기하고 올렸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얘기 안 하고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다음에는 그럼 그 저희 태민이 말을 따라서 네. 그냥 말을 하지 않고 네. 그 아무에게도 허락 받지 않고. 네. 그냥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네. 저는 저도 한 번도 허락 안 받고 올린 적은 없어요. 그래요? 저한테 그 민호 형이 먼저 채취를 해보고 괜찮으면 나도 하게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무튼 그만큼 이제 사실 저희들의 판단이나 매니저 형들의 판단 저희가 사실 이제 허락을 받는다기보다 서로 이제 얘기하고 맞게 좋은 거죠. 쪽으로 이제 네. 형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이런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라고 얘기해서 네. 올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되게 들어주죠. 저희 그쵸. 이제 매니저 형들이나 회사에서도 그래서 네. 되게 얘기 잘 하고 하는 거예요. 윙크. 응? 윙크. 윙크 해달래요. 갑자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가능한가요? 오, 좋은데? 네. 이거 돼요? 눈썹 이거. 한쪽만. 그리고 반대쪽. 되네? 잘 안 돼. 아무튼 그랬답니다. 그리고 오늘 00시에는 저희 샤이니 멤버들이 다 좋아하는 코드 하이라이트 메들리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드디어 코드가 공개되네요. 아, 네. 진짜 제가 좋아하고 우리 멤버들이 좋아하고 좋아하는 코드. 팔이 아프니까. 네. 손목이 아팠어요, 사실. 감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코드가 드디어 나오는데 그 이제 코드를 살짝 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런던 노이즈랑 켄지 씨 그리고 탑라인 뭐 에드리안 등등 그 에드리안이란 분은 이제 저랑 작업을 또 샤인이랑도 많이 했고 저랑도 많이 했던 분이고 해서 믿고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큽니다. 네. 그 너무 좋고 노래가 너무 솔직히 말해서 네. 저희 타이틀 후보 중에 하나였어요. 타이틀 후보 중에 하나였고 노래가 너무 좋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동콜미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드를 저희 이번 정규 7집에 실게 되었고 좀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마 00시에 공개되면 여러분들도 짧게 들으시겠지만 와 이거 너무 좋다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나 지금 민호 형 운동해서 지금 너무 졸려. 진짜. 네, 아무튼. 컵? 지금 그 온유 형이랑 키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오늘 스케줄이 같이 있는 것도 있었고 따로따로인 것도 있어가지고 태민이랑 마지막 스케줄을 함께 하고 이제 운동을 하고 코드 무대 있나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비밀이고 태민이 진짜 텐션이 급 떨어졌네. 네 지금 근데 괜찮아요. 목도 갔어요. 운동을 했는데 왜 목이 갔어요? 아니 운동할 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목 쓰는데 자꾸 이제 무게를 내가 하나를 빼려고 하면은 형이 그러니까 빼지 마. 형 나 힘 너무 그냥 해. 나 할 수 있어. 가벼워. 무거운데 자꾸 가볍대. 또 슬쩍 빼려고
하지마! 진짜로 진짜 그랬어.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의아라 비명을 질러 나한테 반박을 못하겠어. 안돼! 해 빨리! 혼나면서 아 결국 해냈잖아요. 그래서 아 해냈죠. 아 해냈고 했어요. 어 우리 그거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V 네. 라이브를 하면서 네 버블을 보내는 거야. 아 근데 버블을 괜찮은데 버블 안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요? 그럴 수도 있네. 그치 V 라이브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아 핸드폰으로 모르면 우리 이야기가 안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막 그런 거 괜찮네요. 나중에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버블 아 나중에 기회 되면 해보세요. 그 궁금하니까 그런 가입을 하게 되는 거지. 라이브를 하면서 버블을 뭐라고 보냈는지 코드 스포를 하는 거야 너가. 아 그런 거 좋지. 나는 이미 사실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 어? 너 거를 그 가입을 해야겠다. 어떻게 스포하는지 내가 아니 사실 안 했어 진짜. 나 보여줄까? 아니야 나는 내 너와 그 샤월만의 그 비밀 메시지인데 내가 그거를 보면 안 되지 가입을 하지 않은 이상. 그 의수형 가입했죠? 의수형 가입했어. 네, 그럼 네. 의수형 걸 보면 돼. 의수형 답장 많이 보내 나한테. 진짜? 응. 어떻게 알아? 내가 막 여러분, 아, 뭐야 내가 오늘 잘 잤어? 그러니까 별일 없었어? 이렇게 하면은 나 남궁 의수야. 아 근데 차 진짜 많이 막힌다. 그러게. 오늘 또 금요일이고. 네. 내가 듣게. 오늘 금요일이고. 네. 금요일에 또 딱 퇴근 시간에 딱 겹쳐서 좋죠 뭐 이거 브이라이브도 오래 할 수 있고. 그럼 아 오늘 금요일이구나. 어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다음 주 이 시간이면은 저희가 이제 KBS 뮤직뱅크를 끝내고 집에 갈 시간이겠네요. 네. 벌써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컴백이. 그런 진짜 얼마 안 남았고. 진짜 컴백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일단 아 조금 이제 외국어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Hello, worldwide fans. Our shiny come back soon. So you guys stay tuned and please check out our album, seventh album, Don't Call Me. And then next week, shiny comeback show. Check it out. 맞나? 모르겠다. そして、あの、皆さんこんにちは。ヘミンとミノです。あの皆さんと早く会いたいんですけど、まず韓国で活動する予定なんで、それであの来週から Don't Call Me っていう曲で活動をします。すごく素敵なパフォーマンスと音楽なんで、ぜひチェックしてみてください。とミノ형도한마디해주세요。もう韓国팬들이나、インドネシア、アパカバ。네 여러분 이제 곧 진짜 보시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저희 샤이니가 진짜 멋있게 준비한 앨범이 네. 나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저는 기대가 엄청 큽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지 뭔가 이 물론 우리 샤월분들에게 보여주는 거는 당연히 뭐 네. 그 어떤 반응이실지 너무 궁금한데 네. 대중분들에게도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지 네. 너무 궁금증이 커요 사실. 네. 그래서 좀 빨리 진짜 컴백을 하고 싶고 빨리 맞아요.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고 좀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나는 아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냥 되게 멋있게 봐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어깨 으쓱쓱.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에 저희 아는 형님, 샤이니 아는 형님 편. 네, 내일이네요. 네, 내일이네요. 네, 내일 방송 있고요. 그리고 시간대가 좀 겹치긴 하지만 저희 제가 또 저녁 하자마자 촬영한 정글의 법칙도 방송할 예정이니까. 아, 그 이제 나오는구나. 아, 이제 나와요. 맞아, 입고 있어. 그거 되게 오래 걸리는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둘 다 동시에 볼 수 없으니까.
보고 싶은 거 골라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토? 놀토 이번 주에? 난 얘기 안 하지마. 얘기하지마. 그 얘기하지마. 아니 그 얘기하지마. 나 안 나오니까. 키가 나온다고. 아, 아 놀토에 키가 나온다고. 아 그럼 뭐 당연한 거지. 어? 그럼 나머지 나오는 거는? 우리는 아마 다음 주에 나가지 않을까 방송이? 아 나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나도 안 할래 이제. 너 두 번 나갔잖아. 그래도 다 같이 나갔는데 나만 빼놓고 하는 건 서럽지. 근데 그 게스트가 그거를 시도를 해봤는데 두 명밖에 그게 안 돼가지고 그 태민 군 같은 경우는 두 번 나갔고 저는 한 번 나갔고 그치 그래서 그 두 번의 균형을 제가 맞춘 거고 아 그리고 온유 형 같은 경우는 한 번 안 나갔고 맞아 그리고 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나갔고 맞네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 온유 형과 제가 나간 거니까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그 SM 엔터테인먼트에 그 고소장 제출하시면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아, 예. 아무튼 얘들아 나 진짜 반말할래. 갑자기? 너 왜 그래? 나 짜증나. 왜? 놀토 못 나가서? 어. 자꾸 나만 빼놓고 막 노래 정해져 있고 사실 그 얼마 전에 뭐 했거든? 근데 뭐 했는데 이 노래 부른다는 넌 듣지도 못했는데 한다는데 막 자기네들끼리 정해서 막 하고 있고 막 나 빼고 막 예능 촬영하고 그래서 내가 브이라이브 이렇게 막 하라고 해도 안 한 척하면서 계속 하고 뭔 말이야 갑자기? 뭐야? 야 그리고 그 노래 정한 건 너도 같이 있었다고 내가 얘기했지? 기억이 안 나 근데 봐봐 네가 기억이 안 나는 걸 왜 너가 널 빼놓고 정했다고 와 나 진짜 또 오늘 어이없었던 게 있었어 진짜 어이없었어 아니 인터뷰하는데 갑자기 신발이 없어진 거야 한 짝이 내가 신발을 아래에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영상통화 그 있잖아 그러니까 아래가 사실 안 보이니까 내 신발을 벗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한쪽 신발이 없어졌어 막 멤버들 이제 쉬는 시간에 화장실 시간도 해놓고 나 버리고 막 갔다 와 난 한 짝밖에 없어요 못 가고 막 어떻게든 신발 어디가 찾고 있는데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시작해서 이제 인터뷰가 끝났어 이제 막 여러 매체랑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아 이제 끝났다 하고 신발 신으려는데 한쪽 나머지 한쪽도 없어진 거야 나머지 한쪽도 사라진 거야 그 다음에 미팅이 있었는데 다행히 거기서 했잖아 우리가 네. 그 자리에서 미팅을 신발이 없는 상태로 미팅을 했어 그 알고 보니까 멤버들이 숨겼더라고 근데 난 키형이 그런 줄 알고 키형인데 나보다 먼저 갔어 그랬잖아 형이 먼저 이제 가고 뭐야 이 형이 숨긴 거잖아 이러면서 이 형 어디 갔어? 먼저 갔어 와 진짜 나빴다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민우 형이 키형한테 톡싼 거였대 어떻게 되신 거죠? 그냥 해명을 하자면 그 안 보이는 자리에서 태민 군이 신발을 벗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아무리 안 보인다고 해도 그 신발을 벗고 있는 건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교훈을 줘야겠다 그 인터뷰 자리나 미팅 자리에서 신발을 벗게 된다면 신발이 사라진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제가 잠깐 옆으로 치워놨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의 키가 더 멀리 잘 꽁꽁 숨겨둔 거죠. 근데 진짜 안 보이더라고. 그만큼 네. 키 막 찾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사각지대 저쪽에 딱 놓으라고 아, 진짜? 이렇게 해줬거든요. 어떻게 교훈 그 잘 받아들여졌나요? 다음부터는 네 정말 잘 알아들었고 다음부터 신발을 꼭 신고 있어야겠다. 그치 신발 꼭 신어야지. 그래 신발 신고 있어야지. 근데 발에 땀이 나는 걸 어떻게? 뭐. 뭐 어쩔 수 없지 뭐. 난 이게 아이돌은 발에서 땀 나서 냄새 나면 안 돼. 그래?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 그거는. 그건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사람이니까 나지만 그렇게 나게 해서는 안 돼. 아 나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슬만 먹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슬만 먹어야 돼. 그래? 아 이슬을 우리는 그런 먹는다가 삶을, 아니라 먹어야 되는 삶이야? 그런 삶이지 우리의 사명이야 사명 그래?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나는 항상 뽀송뽀송하고 좋은 냄새만 맡게 해주고 싶고 그런 모습으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발냄새 풀풀 풍기면서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건 좋지 않아 그래? 어 나는 막 매니저 형이 나한테 자꾸 태민아 가야 돼 발냄새 풀풀 풍기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다니까? 우승 그럼 신발을 신기 전에 그 발냄새 안 나게 발에 데오다란트를 바르고 그런 다음에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으면 좀 발냄새가 안 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못했는데 땀샘을 막는 것도 좋진 않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춤을 추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땀샘에 문제가 생기, 발바닥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시도를 해보라 이거지.
시도도 공감... 안 해보고 그거를 근데 그건 듣고... 알지 우리 어. 연습생 때 나 10원짜리는 넣고 해봤었어 나도 신문지랑. 같이 넣었잖아 어, 그니까 했잖아 그 냄새 없애준다고 어 신문지 원형 한 30개씩 넣고 있었던 신발 신고 있는데 냄새 난다 그래서 아니 그때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니 그 원형 신발이 아니고 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어, 그치, 스타일리스트 신발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스케줄 끝나고 바로 그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연습화가 없으니까 빌려서 그걸 신고 했는데 이게 자꾸 연습하는데 어디서 청국장, 어, 청국장 냄새가 펄펄 올라와가지고 이상하다 이거 누구 발냄새가 너무 심하다 근데 점점 연습을 한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했는데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온유형 신발에서 그 신발을 뚫고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안 되겠다. 이거 신발을 벗어봐라. 벗었는데 그 예전에 저희 그 하늘색 배경 있는 연습실 아시죠? 거기가 엄청 크거든요. 맞아 맞아. 엄청 큰데 거기 전체를 갑자기 냄새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열어서 그 창문 앞에 놔둔 거 알지? 맞아 맞아. 이렇게. 환기대라고. 어. 근데 원래 거기 앞에 팬분들 많이 계셨잖아. 어 맞아 맞아.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거기 회사 앞에 팬분 많이 계시는데 거긴 안 서 계시더라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건 난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너는? 나는 내가 해준 나는 사실 상대방이 그렇게 해준다 해도 내가 싫어. 하지만 나는 그런 모습까지 너의 당신들의 그런 모습까지 나는 아껴주고 예뻐해주고 이렇게 해줄게. 나도 오늘 면도 안 했었는데 근데 괜찮아 나 어차피 나 초췌한 모습 많이 봐가지고 그래? 얼마나 많이 보였는데 몰라 그냥 이거 조명이 진짜 밝다 눈썹이 다 날라갈라 그러고 조명을 좀 줄일까? 응 응 뭐야 응 이 정도? 어 이 어, 정도다 어 딱 이 정도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뭐 먹을 거야? 형? 그거 너가 시켰잖아 그래서 뭐 먹을지 알려줘. 데리야끼 그 치킨 덮밥. 치킨 덮밥 먹을 예정입니다. 반말로 얘기해줘. 갑자기 왜? 반말로 얘기해도 돼. 한번 허락받고. 그러니까 나는 얘기해. 허락을 안 구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너 상대방이 어, 허락 구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막 반말로 지금까지 얘기하면 어, 샤울들이 널 어, 얼마나 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있어. 그거는 초면이니까 그런 거지만 우리의 관계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도 통한다는 무언가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응 야 봐 좋아 좋아 다 아니야 반모 좋아 응 돼 거짓말 하지 마 돼, 절대 돼 당근 좋아 좋아 반모가 너무 좋아 좋아하잖아 한번 해줘 진짜 여러분 다정하게 되긴 되는데 이렇게 쉽게 해주지 않을 거예요 나는 쉽게 돼. 나한테 내가 해줄게. 안녕 얘들아. 짝꿍들 안녕.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왔지만 그래도 너무 보고 싶었고 컴백도 얼마 안 남았는데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민호 형이랑 던들이 있다가 V앱을 켜게 되었는데 일단 너 웬일로 그 노래를 안 들려주네. 노래 들려줄게. 오 형이. 형. 못할까? 코드 틀리네. 코드 좀 들려도 되나? 코드 우리 공개한 적 있나? 아니 오늘 나온대. 전화 안 하는데. 지금? 전화를 해본다고요? 아 여기. 아 지금 공개가 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181. 그 전화를 왜 해요? 공개가 된 여기에 노래 있잖아. 네 해봐봐요. 한 뼘 그 스피커 한번 해줄래요? 내일 통화해도 반가운 샤워. 맞아 맞아. 오늘 여기 노래가. 이렇게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준 적이 없던 것 같아서. 많이 떨렸는데 어, 내 목소리네 다들 즐겁게 봤으면 좋겠어 오늘 공개할 노래도 이제 되지? 7번을 입력하고 들어줘 7번 입력하겠습니다 들으면 춤이 절로 나오는 이번 노래는 바디리듬이라는 곡이야 레게의 장르곡이고 완전 언제까지 레게 춤을 추게 할 거야 몸이 막 그냥 움직일걸? 신나는 곡 바로 들어봅시다 Call me by my body rhythm. Call me by my body rhythm. Call me by my body rhythm.
쉽게 끝났는데? 말한 것처럼 듣자마자 몸이 바로 움직이지 않았어? 오 진짜 말이 몸이 움직이는데? 어. 몸이 진짜 절로 움직이더라고. 오 진짜 절로 움직였어. 진짜 춤추면서 녹음했어. 어. 다들 신나게 노래를 틀어놓고 꼭 춤춰줘. 오. 그럼 안녕. 오. 어, 이렇게 나오는구나. 진짜 녹음한 거 그대로 나오네. 그러네. 특히 우리 나오네. 나는 이거 들려줄래. 코드야 혹시? 근데 어, 너 형. 정말 공개 잘한다 태민아. 형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 소리 한번 켜주세요. 유수 형이 소리. 오. 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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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 어 이 형이 꺼버렸어 의상이 꺼버렸어 와 이 형 진짜 나빴다 의상이 껐어 내가 공개하는데 내가 공개하는데 의상이 껐어 아 이거 저의 코드를 거의 지금 4시간 한 20분 빨리 공개를 했는데 좋죠 여러분? 아 근데 진짜 너무한다 나는 끝까지 들려주려고 그랬는데 그래? 진짜? 아니? 그거는 안 돼, 태민아 그건 아니었지만 근데 그만큼 자랑하고 싶어서 빨리 아 그치 아 진짜 빨리 들려주고 싶다 코드 진짜 좋고 근데 이 코드보다 돈콜미가 진짜 더 좋으니까 돈콜미 살짝 틀어볼까? 야 근데 우리 돈콜미는 진짜 조금이라도 들려준 적 없지 내가 끝났어 나의 love 이거 했지 그거 말고 그 아예 음원으로는 들려준 적 없잖아 어 그치 그러면은 감칠맛 나게 거기까지 들려줘 처음에 그래. 입뷰도 거기까지 어, 알았어 입뷰도 딱 여기까지 틀어야 돼 입. 알았어 딱 아 그러니까 지켜 약속 지켜 어 진짜 약속 아 약속 지켜 어? 네 진짜 거기 어딘지 알지? 어디라고? 입뷰까지 오 딱 멈췄어 여러분 이게 돈콜미입니다 진짜 돈콜미는 여러분 저희가 일부러 더 안 태민이가 안 들려준 이유도 있어 오늘 뮤뱅에 나왔다고? 뮤직뱅크 넥스트 위크에 한 소절이 나왔는데 어 그래 헐, 뭐야 뭐야 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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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도 놀랐어. 나도 놀랐네. 야 지금 전화 오잖아. 지금 우수 형 핸드폰으로. 아니 내가 그, 받아줄게. 모르는 사람. 어 받지 마요. 여보세요? 운전 중에. 어 네 선배님. 어 죄송합니다. 내부터 훨씬 나오지 말라고요? 아니 근데 그 저도 얼마 전에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사실 나가서 아 우리 거기 나오겠네. 아는 형님에 나오겠네. 그러네. 아, 춤을 췄으니까 그지? 미리 아는 형님 여러분 아는 형님에서 아마 보시면 춤을 췄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아는 형님을 어 노래 좀만 켜봐. 그 이거 뮤직뱅크야. 어 그래? 아, 들어보세요. 아 트랙만. 아니 나왔어. 와! 오. 난 널 몰라. 내게 전화 하지 마. 내일 아마 그 후렴 부분이 거의 공개가 될 거예요. 그 저희 아는 형님에서 그 춤을 췄기 때문에 후렴에서 공개될 거고. 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 저희는 그래요. 이제 도착을 슬슬 해서 이제 슬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또 이렇게 태민이랑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저희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올게요. 아무튼 고맙고 조만간 만나요. 우리가 열심히 좋은 모습, 멋진 모습 많이 붙을게요. 코드 진짜 좋죠? 동클미도 좋고. 난 널 몰라 내게 전하지 마. 전화 해도 돼요? 1811-0526 안녕 뿅뿅뿅.